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W트래킹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곳이 W트래킹인데요. 이 W트래킹을 포함한 이 연두색 부분이 칠레 영토이고 내일 가게 될 모레노 골라시아, 즉 베리토 모레노 빙하를 포함한 이 하얀 지역은 아르헨티나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경을 지나서 엘 칼라파테에 도착 숙소를 정하고 모레노 골라시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의 파타고니아 트레킹 일정 중 세계 5대 미봉이라고 할 수 있는 피츠로이가 빠져 무척 아쉽게 생각되네요. 세계 5대 미봉이며 보면 볼수록 경이로운 피츠로이에 대한 미련이, 그러나 이 세상 일 그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는 법, 아쉽지만 발길을 돌려 차량으로 이동. 엘 갈라파테에 도착. 여기는 칠레와는 완전 달리 거리 양쪽으로 쇼핑몰,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보니 이제서야 관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 드디어 이곳에서 여정을 풀어 칠레에서의 4일간 W트래킹의 빡빡한 텐트 생활을 접게 되는데, 그런데 텐트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스토리. 여행 전에 여행사에서 이렇게 10일간의 스케줄을 상세하게 알려주는데 캠핑 왕초보 이 오뚜기는 읽어도 뭐가 필요한지 자세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번 캠핑은 여행사 측에서 텐트, 식사 등 모든 것을 준비해 간단한 의복만 가져갔으면 됐었는데, 이것저것 주워 담다 보니 저렇게 군대 종합훈련하는 것처럼 많은 짐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쓸데없는 짐만 무겁게 지고 다니게 됐네요. 아,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네요. 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 아늑한 분위기의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모두 출동. 가이드 스카이 아가씨가 안내해 준 이 레스토랑은 서양 사람들 취향의 다양한 와인을 갖춘 와인룸이 있어 그곳에 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와인들을 고르는데, 가정 형편상 와인을 못 배운 이 오뚝이 아무리 두루번거려도 쇠주 파는 데가 없는지라 꽁 대신 닭이라고 손에 집히는 대로 들고 착석. 자, 그동안의 텐트 생활 때문에 얼굴 보기 힘들었던 팀 멤버들 간만에 한자리에, 텐트 생활과 빠듯한 일정의 트레킹을 끝내고 다들 심리적 여유들을 찾았는지 릴렉스한 표정들. 이렇게 우리 팀원들을 다시 보니 다들 소박하고 배려가 많은 사람들이었네요. 보통 평범한 서양 사람들 그렇듯이 남들을 의식 안 하니 저렇게 외모 차림새부터가 소탈하고 굳이 상대방을 캐내려 하지 않는 분위기네요. 이번 외국인들과의 그룹여행 말고도 한국에 나서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분들과 그룹여행을 한 적도 많았었는데, 우선 중국에 갔을 때는 고창 중딩 모임에 참여한 적도 있었고, 베트남 캄보디아 여행 때는 여성 직장 개요 모임에 유일하게 청일점으로 참석해서 익사이팅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고,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 캐나다 단풍 여행, 남미 투어 등 여러 번 한국분들과 같이 그룹 여행을 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한국분들은 서로 낯선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 상대방의 지위, 사회지, 지위, 신분, 재산 정도 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여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옆집 철순의 집은 아파트가 몇 평인가, 철수 아빠 지위는 무엇인가 하는 경쟁의식에서 자라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 남의 말 할 것 없이 이 오뚝이 척 봐도 뭔가 튀는 듯한, 그도 그럴 것이 구찌 추리닝에다 롤렉스 시계, 세라믹 팔찌, 뭐 제가 굳이 저기 있는 분들에게 쇼업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입고 그렇게 걸치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서, 곧 LA에서 혼자 깊은 산속 하이킹할 때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블링블링 시계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없으면 뭔가 기가 빠지는 듯한 기분이, 옛 고전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왜 사서 고생 저렇게 족쇄를 차고 다니는지. 다시 보고 싶은 얼굴들, 제게 캠핑 요령, 언어 커뮤니케이션 등을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도와준 멤버들, 와인과 스테이크 등 든든한 안주를 벗삼아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오랜 친구처럼 상대방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니 포근한 마음이 드네요. 그 이름들 마이크, 질리안, 사라, 조하나, 조던, 마이클. 다음날 아침 엘 칼라페테에서 미니밴으로 아르헨티나 호수를 끼고 2시간 정도 이동하는데, 이동 중에 보는 모든 산과 호수들이 그야말로 스펙타클 비경.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들도 보이고 멀리 보이는 높은 설산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듯한 페리를 타고 빙하산으로 웅장한 베리토 모레노 빙하 높이 60m, 폭 5km, 길이 35km의 어마어마한 규모. 날마다 2m씩, 1년에 600m씩 아르헨티나 호수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유동빙하. 빙하가 녹은 물이 저 빙벽을 녹이면서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이곳을 나는 왔노라. 공원 관리 직원이 신겨준 아이젠을 신고 인증샷. 설레이는 아이스 트레킹을 시작. 내가 이 멀리 남극 가까이 와서 빙하를 밟을 수 있었다는 감동. 끝을 알수 없는 신비로운 아이스홀도 보고 마치 다른 행성이라도 온 듯한 빙하 속에서의 명상의 시간. 지금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 명상의 시간에 저 오뚜기는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했네요. 믿거나 말거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름다운 추억을 위하여 인증샷. 350년 산 빙하 위스키 제조. 건배! 우리가 다녀본 아이스 트레킹 코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길이 35km 저 끝까지 보이는 청명한 날씨. 오기 전에 날씨 때문에 전전긍긍했는데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이런 웅장한 빙하를 볼수 있다니 저와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의 복이네요. 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헤어질 시간. 그런데 저 오뚜기는 아직도 배낭매는 폼이 엉성하여 무척 신경 쓰이네요. 자, 우리가 다 같이 한 비행기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게 되는데 가서 1박을 하게 되는데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야기는 나중에 남미 그룹 토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